푸조가 신형 208을 공개했습니다. 신차는 디자인, 파워트레인, 안전 편의 품목 등 차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을 뜯어 고쳐서 보다 경쟁력 있는 그런 B세그먼트로 거듭난 게 특징입니다. 특히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요즘 푸조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자인 경쟁력이 정말 나날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 모양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당신이 알아야 할 푸조 신형 208에 대한 다섯 가지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형 208은 PSA그룹 최신 플랫폼인 CMP 커먼 모듈러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기존 PF1 플랫폼을 보완하고 B세그먼트부터 C세그먼트까지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을 커버합니다. 아울러 내연기관은 물론 전동화 파워트레인도 무리 없이 소화를 하고요. 이 밖에도 이전 플랫폼 대비 30kg 가벼워진 무게, 개선된 공기역학, 그리고 억제된 롤링등을 뽐냅니다. 두 번째로, 100% 순수전기 모델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모델명은 E208로 최고 136마력을 발휘하는 전기모터가 동력을 발생시키고요.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8.1초 만에 끝냅니다. 주행모드로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회생제동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50kWh이며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유럽 기준으로 최대 450km에 달합니다. 세 번째로, 내연기관은 가솔린 3종 그리고 디젤 1종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3기통 1.2L 가솔린 엔진은 75마력, 100마력, 130마력 등으로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제공이 되고요. 디젤 같은 경우에는 4기통 1.5L 디젤 100마력짜리 단일 유닛으로 이렇게 탑재가 됩니다. 변속기의 경우에는 트림에 따라서 6단 혹은 8단 자동이 맞물립니다. 네 번째로, 신형 208은 라이크, 액티브, 알루어, GT라인, GT 등 총 5가지 트림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 가운데 최상위 트림인 GT는 풀 LED 헤드램프, 블랙 휠 아치, 17인치 알로이 휠, 스포츠 시트 등이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GT, GT라인, 알루어 이렇게 총 3가지 트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신형 208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인 포지셔닝 어시스턴스, 액티브 라인 키핑 어시스트, 오토매틱 이멀전시 브레이크 어시스트, 풀 파크 어시스트 등 다양한 그런 첨단 안전기능 품목들을 더해서 운전자의 그런 주행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조합니다. 특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시속 0km부터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임의로 끄지 않는 이상 가다서다를 포함한 운전의 모든 것을 차에 맡길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푸조 신형 208에 대한 다섯 가지 특장점을 한번 쫙 훑어보셨고요. 신차는 2019 제네바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 공개될 예정이고 올가을 유럽 시장에 출시될 계획입니다. 국내에는 아마 내년쯤 이렇게 시장에 선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